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최근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미세먼지가 오랜만에 순위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울산과 부산, 대구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8일 동안 30차례 발령됐을 뿐 경보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주의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한 건데 올여름 전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잦은 태풍,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체 가동과 차량 이동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7세에서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겐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다만 35세에서 49세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세대별 많이 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81%가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데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745명의 70.5%가 현 시점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의 81%가 단체 행동 지속을 반대했습니다. 해당 설문에는 본과 4학년 학생의 80%가 참여했는데요. 다만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이러한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학생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한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0대는 부산의 한 예비 부부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가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 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밝힌 작성자는 부산 해운대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미리 거주해왔는데 줄곧 윗집 소음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고성 등이 이어지자 경비실에 민원을 넣은 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민원 이후 윗집에서 내려온 건장한 남성 3명에게 예비 신랑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도 임산부인 자신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비 신랑은 안와 골절과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고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해자들이 예비 신랑의 방어 행동을 쌍방 폭행처럼 만들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 경찰서는 사건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